선정원은 국제적 점검처럼 반인륜적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가해자가 미국에 있으니, 그리고 피해자가 미국에 있으니, 그 자체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는 이유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사건은 바로 그런 성격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는가? 문제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 범죄라고 우리는 어불성설이고 그저 야동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선정호의 1심 판결은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 치료 강수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진.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 안 나오는데 취업 제한도 안 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항소심 2심 역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 치료 프로그램 2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제한, 2심에서야 이런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제한이 나왔습니다. 5년밖에 안 나왔고요. 1심과 같은 몰수 추진과 또한 2심에서도 신상공개 고지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사법기관은. 그러니 사법부도 공범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한 지적으로 이 집단지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환 불허 결정을 보면서 저는 조선 말기 체제 수호를 위해서 새로운 논문을 거부하고 적극적 변화를 두려워하며 세국 정치를 시도하다가 만국을 자초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가부장적 사회들이 남성중심 사회를 지키려는 꼰대들이 자기들 사회의 이 성범죄가 자기들 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망국적 자식인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국제적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법부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들먹이며 반인륜 범죄자의 온당한 처벌까지 막아버린 이 사법부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지, 정말 바쁘고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도대체 너무나 이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구체적인 가해자가 있고 당연히 다른 그 가해자가 있는 국가에서 요청하는 송환 요구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 다 끝난 수사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 운운하며 회원들에 대해 발본 세번해서 처벌을 하겠다 운운하며 범죄 근절을 말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다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기껏 2심까지 해서 1년 6개월 신상공개 고지의 비상사항 없는데 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슨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이미 증거물 추구 무혐의 기소 이후에 벌금으로 이 모든 처벌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영상, 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1년 실형 나오는 것만 해도 환영 논평을 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뭘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지, 미국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선정원을 소관 요구한다면 손정호의 신경을 확보해서 한국 범죄자를 잡는 게 더 우선이라면서 손정호에 대한 활용을 강조한 판결문을 보면서 손정호를 민간 수사관으로 활용해서 범죄자들을 검거하려 오히려 숨겨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국제적 범죄자를 관련 피해자, 범죄자가 있는 송환 요청국에 보내면 됐을 일을 사법주권 발본 세번 운운하면서 풀어줘버린 사법부의 소관부로 결정은 어찌 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1회 결정으로 끝나는 판결을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니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범죄자 인도조항이 체결된 국가들 32개 국가가 국제 골격을 해서 선정모를 검거한 국제 범죄자 모든 국가들 32개 국가 38개 국가의 가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송환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이버생태는 대니슨더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 성적침을 제작 배포는 범죄에 대한 아청법 제11조의 한계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준비해 왔는데요. 미국 송환보다는 왜 한국에서 송정원은 1년 6개월형밖에 받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아청법 제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말미에 아청법 제11조가 개정됐는데요. 크게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그 용어 개정이 있었고요. 형량이 조항마다 조금씩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상습범의 처벌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에서 성착취물로 변경된 것은 사건을 판단하는 관점과 주체가 바뀌고 그동안 계속 이제 형법에서도 그렇고 성폭력 처벌법에서도 그렇고 잘못 사용돼 왔었던 음란 개념을 탈피해야 폭력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청법의 보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해당 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법리적 해석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조 개정으로 성착취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성착취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 침해의 성격으로 해석되기도 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도 함께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는데 성착취물로 바뀌면서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그 밖에 통신패치를 이용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라고 이제 정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또 앞으로 남은 아청법 제11조와 관련된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호가 기소 조항이 미국과 한국이 매우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면서 기소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손정호에게 아동성착취 영상의 게재 공모와 실행, 아동성착취 영상의 제작 생산,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공모의 실행, 자금세탁법 위반 등 피고인에 대한 기소 조항이 9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제작에 대한 혐의가 명료하게 적시되었는데요. 미국 내로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의 제작을 기소 이유로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청법 제11조 2항 영리 목적의 배포 상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됐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청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근데 개정 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작과 관련된 1항의 내용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기소 적용한 것과 같이 넓은 의미로 제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고 또 수입과 수출에 관한 부분도 명료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크웹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면서 제작을 유도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얼마나 가벼운 일로 바라봤는지 지금 이제 적용된 기소 법률만 보아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11조 1항 그러니까 제작과 수입과 수출 부분이 적극적으로 적용됐다면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아청법 제11조를 사용할 때 어떤 혼란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단체에 가장 자주 접수되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은 온라인 그루밍만 유인 접근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촬영물을 만들게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많은데요. 현행법상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지금 처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제 성적 촬영을 받아내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러니까 11조 1항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에 따라서 비슷한 사례이지만 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거나 혹은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혹은 아동복지법을 넓게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비슷한데 어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투여되냐,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1항의 내용을 촬영을 받아낸 성적시행위를 보다 제대로 담아낼 표현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국토안보 수사부의 설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적인 촬영물을 찍게 만든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적침을 제작으로 보고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전히 아청법 제11조 1항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근데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고요.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제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한 제작 현장에서 음란물, 어떤 이제 음란한 그 물을 만들어낸 행위를 상정하고 이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성적침해 사건에 조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지적이고요. 이것도 개인적 법익과 일반적 법익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 촬영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행위를 아청법 제11조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작과 수입 수출이 한복장에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하는 지점이 있고 또 아동청소년 성적침해를 유통하기 위해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한 행위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공간에 참여해서 유통한 사람보다 그 공간 자체를 기획하고 운영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사이트 운영자가 그 범죄의 중대함에 걸맞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또 2항과 3항이 11조의 2항과 3항이 이제 개정되면서 원래부터도 영리목적의 용어로 구분되긴 했지만 광고 소개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 영리목적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도 있고요. 4항에 아동청소년 성적침을 제작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라는 표현도 구체적인 적용사건을 상상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특정한 환경에서 제작한다는 전제를 두고 만들어졌던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상 단어 하나를 두고 다투게 되는 그 사건 지원 현장에서는 해석의 여부에 사건을 맡겨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단체가 계속 이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는 아니지만 약 1,000명 이상의 피해자분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엠범박 방지법 개정도 조금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또 손정우 사건도 조금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 어떤 방식으로도 법을 개정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당 공동대표 김준입니다. 2월 8일 여성의당 발기인회의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고 모여서 그때 이제 어떤 의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성의당이나 그렇지만 해결해 나갈 거라고 의견을 모았을 때 그때 나왔던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8일 선거하는 과정까지 여러 번의 이제 워크숍과 모임을 가졌을 때도 당원의 대다수가 제1 여성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해결하는데 공감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저희 10대 기본정책과 강령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올해 5월달에 지금 현재 공동대표인 이시원 대표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기구 의제 기구를 구성하여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호 미국 소환 불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제인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감정에 근거하면 일가하면 그러니까 손정호 재소환 청구를 위해서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거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별로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국제사회와 특히 이제 국내 사법체계 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사회적, 국제적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연한 범죄라고 하는 인식과 더불어 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양형과 관련된 연구나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입법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연대 문제, 지금까지 저희 여성회담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입법 연대 문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이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검찰, 판사, 경찰 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민 역 전반적으로, 심리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여성회담이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제사회 연대운동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과 확산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연대책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들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도 국내 국제연대를 통한 성정우 이제 재소환 청구 아빠 활동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몇 개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 액션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업에 있는 F와 여성주의 정당들과 혹은 여성당하고 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손종호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운동의 필요성과 취지를 지금 전달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제 여성주의 정당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건지 구체적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이제 성착취에 반대하는 국제적 비정기구나 여성단체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업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와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미국 소재 비정부기구, 또 미국 시카고 소재의 성착취 대응기관,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 성착취 대응기관,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제니 한인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손정의 재송화를 위한 압박 활동들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제니 한인 여성단체인 카문과는 손정우 재송화 압박과 관련된 추후적인 활동들을 공동 대응할 것을 이제 약속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개의 여성, 미국 내 여성단체를 내리는데, 저희 여성회담의 여기로 요 공동 대응 전략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을 이메일을 전달해 놓은 상태고, 그들이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약속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스텝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팀이 정리한 그간의 이제 자료들을 이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한, 미약한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청법에도 문제 있고 성폭력법에도 문제 있고 라고 하는
이 디지털 헌법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여기에 디지털 헌법제의 특성에 맞는, 범죄적 특성에 맞는 그런 양형 기준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낮은 처벌이 그 일상적으로 지금 상습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형 기준을 새로 디지털 헌법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저희가 이 그 처벌 현황들을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리셋 보고서에 이거 하면 이건 디지털 헌법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나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경사회들이 넘어갔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감경범죄는 해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정과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감경형을 낮춰주는 그런 어떤 판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성착취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죽음을 합치면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거는 그 성착취라는 행위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까맣고 돌아가고 소유하고 유통하는 만큼 한 사람에 대해 부가적인 성착취가 자행된다라고 무방하는 그런 어떤 범죄적 특성이 있다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이런 어떤 성범죄의 특성, 그러니까 디지털의 오프라인상의 성범죄 성폭력이라고 하면 그 이외에 그치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영상화된 그 영상물의 유포의 범죄는 이걸 보는 사람 횟수만큼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초월한다면 감안한다면 이 디지털 헌법제에 대한 형량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감경 반성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가해주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사법부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 시민들 자체도 이 디지털 헌법제의 심각성과 확산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또 법무부 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함께 병행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소중한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헌법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디지털 헌법제라고 하는 구체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화적으로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이 디지털 헌법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고려해서 강력범죄로 이제 지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지털 헌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칙하고 있듯이 확산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국제적 연대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운동 차원의 연대만이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국제적인 사법체계가 많이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법체계가 디지털 헌법제와 같이 국제적 확산성을 가진 범죄, 심각성을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부터 좀 시작해봐야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 모시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 뭔가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2016년에 한국 여성변호사회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 하나가 이모차명죄의 형량 분석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때 한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하는 처음으로 디지털
영창경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했고, 그 이후로는 2017년, 2018년에는 제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소모연구를 해서 계속 그 판결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약하지만은 법원도 조금씩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형량을 아니면 아니지만 조금씩은 좀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앨범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정말 과거와는 달리 범죄자들의 수법이 정말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는 국민들 의견을 담아서 제가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현재의 심각성과 양형 기준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된다는 점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토론은 이제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같은 또 다른 국가 성범죄를 범하는 가해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받고 풀려나거나 또 다시 또 범죄 인도 요청을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이 결제하면서 토론을 같이 하는 성격이라고 하셔서 또 그 전에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또 직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손 씨의 범죄 사실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씨 범죄 사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때 이제 손 씨 범죄에 있어서 적용되는 죄명에 있어서 지금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법적을 보면은 아청법 11조 2항이 적용됐습니다.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등인데 판매 등이 유통 부분이라는 유포한 부분이 11조 2항에 적용 법적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최성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아청법 11조 1항에 제작을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되게 공감이 갔고요. 또 하나는 아청법 11조 1항에 보면 제작, 수입, 수출 부분인데 수입에 있어서 예전에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게 이 법이 제작될 때만 제정이 될 때만 해도 물건으로 유통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게 유통이 되면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점점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 꼭 물건이 가지 않더라도 다시 클릭만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입의 그 문헌적인 해석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을 한다는 것은 물건이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시장이 이제는 물건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운로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다운로드도 해외에서 영상을 내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를 하면 그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이지 않느냐. 근데 다만 우리는 문헌적으로 해석할 때는 수입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바꿔서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도 수입으로 해석할 수 있게 그런 거 버리고 그냥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선조의 형량을 보면 아쉽게도 친상정도 등록 공개 조치가 없어요. 그때는 사실 입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아청법 규정에 보면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아니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에 보면은 11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 등신 손신의 등록에서 면제가 되고 고지도 면제가 되고 다행히 이번 올해 마지막 20대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돼서 11조도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되도록 개정이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결정문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한 범죄는 6가지 죄명이었는데
보니까 다섯 가지 증명이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이 받았다라고 보고, 한 가지 자동채택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는데, 좀 의미 있게 생각되는 부분이 24페이지 보시면, 법원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범죄는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지가 취약 당사국 간의 범죄인 인도력을 좌우할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국에서 이용료를 지급한 회원이 있고,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청구국에 소재한다고 해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도 아니고, 또 범죄인이 대한민국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터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이트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접속하고,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공개가 소재지가 대한민국이고, 사이트의 회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범죄 인도를 거절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기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다만 안 한 이유는 결국은 조중근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더 할 필요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고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났는데, 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문거가 입법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원의 해석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입법적으로 범죄 인도법에 들어간다고 하면 법관이 이런 부분을 이제 디지털 성범죄,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 국제적으로 향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인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도 한계를 주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결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범죄 인도 조약과 범죄 인도법이 있는데, 조약을 근거로 범죄 인도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쭉 보시면, 이전에 구속법 조약에 보면 이미 피청국에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조약이 유성된다는 원칙상 손실을 정말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범죄 인도법에 보면은 구조의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다음에 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할 때 재판 계속 중이거나 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 비인도적인 경우, 이런 요건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부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금은 해석을 달리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이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입법 안까지는 사실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에 기반된 디지털 성범죄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대면 범죄와는 달리 범죄지와 피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나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범죄 인지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 인도 요청이 왔다 이러면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 인도 요청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랑 가해자가 다수인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 범죄인이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보면은 그 범죄인이 컴퓨터를 사용한 곳은 우리나라이지만 서버의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만 그 청구국의 국민이 있기도 했을 때, 그때는 인도를 거절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거절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있는데, 지금 헌신판결 그거잖아요.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거절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소되고 처벌은 이미 다 됐지만 그 범죄인이 관련 내용으로 그 청구한 청구국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일 경우에는 그때는 보낼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반영을 해서 범죄 인도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앞선 청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때 인선의 김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범죄자 등록정보에 대한 무게고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무게고지 하다가 올해 성범죄 전반으로 공개고지 대상범죄를 넓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법률적 제한도 있었지만 실제 실무를 운영하면서의, 그러니까 법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안 된 거,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28페이지에 이번에 제가 그 불허 결정문을 좀 계속 읽으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이 결정문이 되게 재미있게도 선언적이고 좋은 말이 있었으니까 불허는 하면서 결정문에는 되게 좋은 말들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떠났고 재판부에서 스스로 희생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 우리가 이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무엇이다 이렇게 토론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재판부 이번에 이제 불허 결정의 주된 원인은 사실 다 나머지는 핑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부로 저는 최대한 법원을 존중해서 선회를 해봤는데 무엇이었을까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 사법주권 문제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범죄지가 있고 우리나라 자국민 우리나라에서 재판과 수사 재판이 된다면 왜 굳이 미국에 보내죠? 우리가 재판하면 되지. 이게 사실 23페이지 전체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인가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자국민을 외국에 보내서 되게 엄격하게 처벌해줘 이렇게 보내는 건 주권국가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법주권이라는 것 대 가치는 주변 가치니까 이걸 놓고 그럼 반대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두 가치 중에 충분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무거웠는가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구체적 정의의 문제였던 거죠. 이 구체적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강과했던 것 같아요. 이분 앞선 토론자분들이 다 말씀해주셨던 것 같이 이 범죄는 사실 범죄지 관할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전 세계에 걸친 국제범죄였다는 특성이 있었죠. 이 국제범죄가 그럼 어디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냐? 미국에서 개시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더 수사 내용이 많았고 이 국제범죄에 대해서 미국 관련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국제, 아까 조진경 대표님 말씀하셨죠? 약간 전범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국제사회 내에서 이 수사가 개시되고 시작된 나라에서 더 많은 수사 정보가 쌓인 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 정의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의 그 저울질 안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사법주권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선택했어야 한다. 이제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결정은 굉장히 한계가 사실
더 거칠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점자 표현을 하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네, 제가 그 1심, 2심, 이제 불허결정문까지 쭉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사실 개인적으로 되었던 거는 토론문에서도 썼지만 이 판결문에만 해도 3,00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다운로드 건수가 36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최소한일 거거든요. 수사가 된 최소한 판결문이 기재돼. 근데 그 어디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아무리 뒤져도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판결문과 결정문은 이런 거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횟수만 기재되어 있었고 건 돈은 써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피해자들 최소 수천 명으로 여겨지는 이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이 피해자들은 현재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피해자들은 스스로가 당하는 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아주 어린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현재는 학대에서 과연 벗어난 것인지 여부조차 불투명한데 이 피해자는 다 지워지고 오로지 이 사람이 올린 파일의 개수 벌어들인 돈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졌는데 사실 높은 성향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첫 번째는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성범죄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입법적으로도 이 문제부터 차근차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그러니까 이 영상물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 합성한 사이버 세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인데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고민거리를 정말 이번 결정문이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김은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고 이 영상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 폭력 행위를 당하면 그 당, 그러니까 물론 소유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피해는 흔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피해 영상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짜 5년 동안 파일을 다운받고 있다가 5년 후에 올릴지 10년 후에 올릴지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전 세계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조차 몇 번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방식은 파일에 팔린 개수 이렇게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자장하고 계신 원영 교수님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런 면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정우의 그 1심, 2심 판결을 굉장히 분노를 하셨을 건데 그 당시에 아침법 11조의 형량이 이제 10년 이하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기징역형은 1월 이상이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은 1월에서 10년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두 분의 표현이 있지만 법조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입법장의 형량, 법정형이라는 건 입법자의 결단이거든요. 법정형이 1월부터 10년까지 해라 그러면 어떤 전제냐면 이 범죄 종류 중에 가장 가벼운 범죄가 1월이고요. 가장 무거운 범죄가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그 영리 목적 배포의 가장 가벼운 정도를 상상해 본다면 1월짜리 범죄를 상상해 본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친구한테 다 얻어먹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뭐 이런 게 1월짜리겠죠. 영리 목적은 밥 사줘, 너 밥 사줘야 돼요? 보냈으면 이게 1월짜리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5년짜리는 어떨까요? 그냥 대용량 파일을 구워서 그거 가지고 뭐 용량 얼마다 얼마씩 뭐 하드디스크를 팔았다 뭐 이런 건 몇 년짜리겠죠. 그러면 손정부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요? 전 세계에 걸친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수만회 올리고 팔았던 범죄죠. 그러면 그 당시 법률에 의해도 1월에서 10년의 그 구간에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법정형이 어떤 구간에 배치가 되어야 하냐. 그럼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상상해도 흔적보다 더 나쁜 방식의 영리 목적 배포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최대치
끝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법정형 상한인 2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왜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낮다고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1월부터 10월, 10년 이 구간 안에서 왜 9년이나 10년에 근접하지 않았던 걸까? 그럼 판사님들 머릿속에는 이게 1년 6월이면 이거보다 훨씬 15배쯤 나쁜 범죄가 9년이나 10년이어야 하는데 상상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는 양형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 그러니까 양형면에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1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피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1심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하지 않았던 거, 이거 왜냐? 저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약한가요? 미국처럼 몇백 년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법률상 50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무기징역밖에 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벌금형 그리고 실형이 없으면 그냥 집행유예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처럼 법원에서 남발하고 있거든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남았고 또 장량간격 문제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 어떤 연예인 사건에서 5년짜리 범죄인데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3년, 4년 이렇게 장량간격을 해서 썼던 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량간격이나 집행유예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이긴 한데 이게 남발됐을 때의 문제는 이런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과 멀리 떨어져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집행유예 요건이나 장량간격 요건은 한 사회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남발되고 있다는 결과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입법적으로 형량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요번에 개정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형법법 14조 1항이 카메라 등 영상형인데 여기가 지금 아직 7년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뉴스에도 또 많이 나오는 이제 외장 카메라,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건 있고 아주 여러 군데 뭐 몇 달씩 촬영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7년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한 개 찍어도 찍으면 6월, 100개 찍어도 1년, 1000개 찍어도 2년, 막 이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4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이하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이하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손을 봐서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량간격과 집행유예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 없이 흥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법률상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것도 별도로 계속 기준을 만들어 놓기는 하거든요. 강제적인 기준은 아니고 권고적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하는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가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청의 유서희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법원의 출입하면서 판결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번 손정호 사태를 취재하면서 이제 기사에 이제 미처 정치 못했던 좀 자세한 내막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 웰컴투 비디오 이제 손정호와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34쪽에서 나와 있는 이제 자료에 이제 손정호 1, 2심과 이용자 1심 같은 거가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왜 처벌받은 사람이 43명밖에 안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애초에 경찰이 이제 38회국하고 이제 공동 수사를 해가지고 총 217명을 기소 의견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경찰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 총 43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검찰이 기소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자들이 이제 일일이 이제 법원 도서관에서 이제 손정우나 웰컴 투 미디어라는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게 이제 43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먼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범 손정우 판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36쪽에 이제 21번하고 22번이 이게 이제 손정우 1심하고 2심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1심에서 지유가 나왔고 이제 2심에서야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앞서 이제 많은 토론자분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최대 이제 사실 법원이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지금 1년 6월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웰컴 투 미디어 사건에서 손정우만 유일하게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이유가에 대한 판결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들의 죄명이 이제 크게 이제 소지죄로만 기소된 사람하고 이제 소지죄 배포죄 이제 두 개로 기소된 사람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소지죄로만 기소된 이제 이용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500만 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선고됐나 보니까 이제 개정 전 법안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판사들이 이제 벌금형을 택한 것이죠. 저는 이제 또 궁금했어요. 이제 사실 그럼 뭐 천만 원 선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선고가 됐나? 그리고는 제가 한번 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상 청원들한테 이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제 범위에 선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최대 500만 원까지 이제 아마 이제 형이 이렇게 잡힌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보니까 징역형이 있기는 한데 이제 네 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징역형을 이제 회색으로 음악품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제 아마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가 이제 이들은 소지한 영상이 1000개가 넘어가지고 아마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문제적인 판결도 있는 게 이제 1000개가 넘게 소지를 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37쪽에 이제 36번의 이제 판결을 보시면은 전주지법 이 판결문이 있는데 3,800개를 소지했는데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소지죄하고 배포죄 이게 두 가지 손정우랑 똑같이 기소된 사람들의 한번 야경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것도 그럼 손정우처럼 징역형이 선고가 됐을 것 같은데 또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한 37쪽에 이거 38번 이거 아래쪽에 보시면은 창원지법에서는 배포죄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양형 이유가 되게 문제적이라고 봤던 게 보시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 범행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형을 깎아준 거예요. 하여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지금 양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원인을 이제 저는 끝까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이제 아동 성착취물 문제를 기본적으로 경범죄 취급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1년 이하인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무면허 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무면허 운전이 경범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그냥 뭐 그냥 단순히 뭐 야동 소지했으니까 경범죄겠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취급을 했다는 걸 좀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배포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법정형 피계를 낼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지금 1년 반을 선고해서 이것도 얼마나 우리 법원이 이제 배포죄를 가볍게 여는지를 잘 보여주는 1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판사들이 좀 다른 판결하고 비슷한 형량을 선고하려는 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제문에서 적었는데 이제 제가 몇몇 판결의 이제 양형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유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한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제 판사들이 이제 다른 사건보다 이제 내 사건에서 또 형량을 높게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재판부는 이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나만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 일견 뭐 타당한 이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법원의 면제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개별 판사들은 이제 양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제 판결할 수 있는 재판 논의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냥 판사들이 그냥 별다른 비판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법원의 면제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이 웰컴 투 미디어 사건에서는 이게 단순 소지죄라도 굉장히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사이트에 그냥 뭐 교복 입은 여고생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린 아동들이 이제 성인들에게 성착취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이 이거를 그냥 무슨 뭐 파이놀이 막 이런 데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굳이 다크웹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어렵게 구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결들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38쪽에 한번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44번인 춘천지방 사건, 연주지원 사건 보시면은 여기 7, 8세가량의 외국 여자아이들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동영상 17번 소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판사들이 보고도 그냥 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벌금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법원이 이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한 이제 판결 분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냥 33쪽 맨 처음에 이제 발제문 보면서 그냥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지금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업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법원이 진짜 법정형의 절반이 한 징역 5년만 선고했어도 이렇게 비판을 받았을까. 결국은 이제 사법주권을 지키려다가 이제 사법정의는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제 뭐 사법 주권도 중요한데 죄를 진 사람한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법령을 개정해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법정형은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양형 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판사들이 계속 이제 기존 판결 형량에 맞춰서 선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형량이 계속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적절한 수준의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판사들도 이제 심적 부담감 없이 이제 어떤 이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현재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이제 9월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양형위원회가 이제 기준을 만드는데 좀 제대로 진짜 만드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민주적인 통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지고 양형 기준이 높아져도 이거는 이제 판사분한테 강제성이 없고 이게 그냥 참고할 만한 이제 기준일 뿐이거든요. 법원이 이제 과연 합당한 처벌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법원에 가시면 이제 방청연대 하신다는 이제 성폭력 사건 재판을 이제 모니터링하러 많이들 오세요. 저는 이제 제가 법조기자로서 이렇게 느끼는 생각은 확실히 이제 시민분들이 법정에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판사분들이 더 이제 절차적으로 2차 가해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 이런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문제적 판결을 감시하고 이제 비판해 주셔야지 법원도 이제 끝까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꼭 처벌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취업 제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43명 판결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부 판결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학교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판결이 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아동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은 이 취업 제한 조치도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래서 왜 이거 취업제한서 처분을 이렇게 자꾸 빠뜨리는 거냐, 이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들은 이제 어떤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직업 선택권을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한 대학생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이 벌금형보다 이 취업제한 처분이 더 무겁다고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 처분을 이제 의무적으로 처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제휴포를 또 막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물 폐기나 몰수도 좀 강제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판결에서도 이제 몇몇 판사님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 몰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거의 극히 일부이시고 대부분 다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제 제휴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의무적으로 부과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제 우리 아동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 우리 판결문에 우리 아동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정에 충실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하셨던 이 사법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모두들 찡하게 왔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나서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어떤 식으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선조권은 미국의 수사 본조가 없어서 수사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주주민사건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같이 활동하는 이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들 같이 지원받고 활동가들이 같이 지원받으면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조주민 사건 피해자 공대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좀 언론에 나갔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피해자 중에 일부가 이제 조주민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피해자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뉴스에도 조금 나왔던 것으로 제 김희씨 같은 데 좀 나왔었는데, 피해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주민 맨날 변호문 내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찾고 지우고 하는데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고통은 계속 지속이 될 건데 앞으로 뭐가 반응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 법정 안에서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 다 울고 있었고요. 다 울고 있었고, 아 이게 말로만 되게 중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무도 그냥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직접 재판정에서 내가 뭐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재판정 분위기가 진짜 바뀌었고요. 검사들의 태도, 재판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영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직접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직접 전달된 사례는 제가 알고는 없었다고 알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본인의 피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피해자와의 관계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를 개량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의외로 헌정 때랑 비교를 해보신 헌정 때 뭐, 나이가 어리다, 결혼했다, 뭐, 별로 중요한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만 있었지, 피해자 범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복이 되지 않았고, 이런 건 양형 기준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사실 필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현행 피해자 국선제도가 있는데, 이 국선제도가 최대한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성폭력범죄랑 그 아동학대범죄까지만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범죄까지
통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삭제 지원하는데 지금 한성성에서 되게 많이 노려가지고 삭제 지원의 예산 문제가 늘 저희에게 걸리고 인력 문제 걸려 있어서요. 그래서 이 삭제에 관련한 예산의 문제 그리고 기부의 문제 저는 전 정부적으로 좀 기부가 따라서 이거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피해자들이 마음껏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피해자 고소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소하면 좋죠. 저는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 그러니까 이 지금 소송 사건의 문제가 외국에 있는 피해자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파일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국 피해자가 이 영상을 나에게 강요해서 촬영했다, 그 과정에 폭력이 있었다 이러면 강간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강간 내지는 다른 성범죄 고소할 수도 있고 그 제작자 자체는 처벌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행위자가 성폭력을 벌인 부분 하나 그리고 제작 하나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다고 지금 이거는 뭐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쪽도 일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6년 정도 성폭력 전담을 했는데 더 가볍게 봤던 경향이 있었다고 자백하고요. 이거는 되게 고민이 사실 고민을 안 했던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까 이제 조진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칼로 뭐 아주 뭐니 납치되고 칼을 협박하고 이제 이런 정도가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한계라고 변명을 하자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회적 영역이지 법적 영역이 아니야라고 도망을 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건 조희경 대표님 지적이 진짜 온당한 게 이거는 비호한 문제가 될 텐데 뭐가 약간 이런 도망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범죄로 유죄를 받을 것인가 무죄 받아도 괜히 나가 욕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했었고 이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법률로 정해져서 법률로 어떻게 평가되고 이게 어느 판사를 만나도 비슷 그러니까 운 좋은 경우와 운 나쁜 경우도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국가 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법에 투영하기 전에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올바른 법에 투영이 돼야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남아있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백하자면 사실 검사에서 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거는 들여다보시면 사실 검찰 이렇게 들여다 조직을 제가 놓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재작년 정도까지 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가 뭐 이렇게 70명 정도 있었고 특수 1, 2, 3, 4, 5 이렇게 해서 50에서 7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안들이 있었더라고요. 다 아시는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사법문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실 검사가 7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중앙의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조중빈 테러댐 성착취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게 5명이서 하고 있어요. 인원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검찰 안에서 검찰 수사기관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검사 100명 중에 이 조중빈 사건 100명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근데 검사 전체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검사의 수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전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기존에 흔히 말하는 거대하기, 사회적 거대하기 무엇이었나, 뭐 정치인 재벌, 뭐 이런 얘기만 했었지, 그런 거 특수수사라고 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뭐 이런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가 진짜 직접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성폭력 전담을 하는데 어떤 부장급 검사가 저에게 너는 언제까지 부정수 할래? 이러면서 이거는 초입 때는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도대체 성범죄를
그때 제가 6년 차였는데 6년이 되도록 이런 것 이런 전담이라고 하고 있으면 뭐하니? 막 이런 비난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성폭력에 대한 그 검찰에서 인식도 있고 저 자체도 자백 이런 표현 쓰는 저 자체도 아 이거는 그냥 구속할 만한 아주 흉악범이 아닌 경우에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현실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자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오세훈 변호사님께서 자백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결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그걸 이렇게 인간의 얼굴로 대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꼈어요. 여전히 우리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 그리고 사법쟁이 안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자는 인간인데 피해자는 글자구나. 인간으로서의 피해자를 조명해내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완전히 한 시대를 보내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청법과 성폭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개정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진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 이거는 반드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범죄라고 하는 범위 자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저희가 모든 사람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이 토론회 혹은 간담회는 저희가 큰 과제를 기존 의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고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새해의 법에 대해서 반드시 조만간 개정 작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